없어. I wanna be with you. I wanna be with you. You're the only one. Love me, love me more. 앞서 보인 태권체조 영상 잘 보셨나요? 1강에서도 이 개념에 대해 잠깐 배웠는데 노래에 맞춰 마치 춤처럼 태권도 동작을 나타내는 것을 태권체조라고 합니다. 이번 3강 그리고 이어지는 4강에서는 태권체조를 직접 배워볼 건데요. 오늘은 태권체조에 나오는 핵심 태권도 자세를 먼저 배우고 이어서 하이라이트 부분 안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편한 장소에서 따라해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 3강 태권체조 배우기 전에 태권체조 안에 우리 기본 동작인 품새 동작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먼저 배우고 들어가 볼게요. 먼저 산틀맞기 배워볼게요. X자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팔꿈치를 옆으로 찢어줄게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사람을 때린다는 식으로 뒤로. 좋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우리 한 번에 가볼게요. 하나, 한 번 더, 둘, 셋. 두 번째로 연속 동작을 배워볼게요. 저희는 정자세로 배울게요. 우리 주먹 쥐는 법 배웠죠? 이번엔 손을 쫙 핀 상태에서 엄지도 붙여줄게요. 이 상태예요. 손날 맞기 배워볼게요. 얼굴 맞기 배웠던 것처럼 여기서 손을 펴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하나, 둘, 셋. 좋아요. 한 번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다음 동작. 자, 얼굴 위에 있는 손을 그대로 내려놓고 허리에 있는 손은 그대로 앞으로 쭉 내밀어 볼게요. 좋아요. 다시 하나, 둘. 좋아요. 한 번에 가볼게요. 둘, 셋. 어깨 위에 있는 손은 아래로 당겨지고 남은 손은 위로 올라갑니다.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려요. 한 번 해볼게요. 둘, 셋. 우리 연속으로 진행해 볼게요. 둘, 셋. 우리 이번에는 발 동작이랑 같이 가볼 거예요. 발 동작은 앞구비, 그 다음에 앞서기 형태로 진행할게요. 위로 얼굴 맞기. 좋아요. 하나, 둘, 다시 해볼게요. 하나. 여러분, 이어서 퀴즈. 우리 이 동작 이름 뭐였죠? 뭐였죠? 아래맞기요. 좋아요. 아래맞기. 둘. 한 번에 해볼게요. 하나. 둘. 우리 산틀맞기에서 배웠어요. 산틀맞기는 양손을 맞기 때문에 산틀맞기. 이번엔 외산틀맞기. 하나, 둘, 셋. 좋아요. 여기서 똑같이 팔꿈치 먼저 나가고 뒤에 있는 사람 때리는 듯이 칭. 하나, 둘. 좋아요. 한 번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셋. 그 다음은 주먹은 들어가고 위에 있는 손은 아래로 뻗어줍니다. 둘, 셋. 그 다음, 자, 하나, 다시, 둘, 셋. 좋아요. 다시,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앞차기, 둘, 한 번 더, 셋,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하나. 자, 엎어져 있는 손은 다시 엎어주고, 아래 있던 손은 받침대가 되어서 잡아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한 번에 가볼게요. 둘, 셋. 우리 네 가지 동작 한 번에 진행해 볼게요. 하나, 다시 이어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에 이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동작은 고려 맨 처음 그리고 맨 마지막 준비 동작과 끝 마무리 동작으로 이루어진 통밀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꼬아서기. 꼬아서기 하고 쫙 펼쳐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얼굴 막은 손은 들어가줍니다. 자, 하나.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둘.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허리 있는 손은 질러줍니다. 자, 다시.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좋아요. 우리 시선도 같이 따라가면서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우리 이번엔 빠르게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기는 주춤 서기로 손은 몸통 맞기. 하나. 자, 반대 손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둘. 한 번 더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두 번 연속으로 해볼게요. 오른손, 왼손이 한 번이에요. 하나, 이번엔 새로운 서기를 한번 배워볼게요. 한 발, 까치발 들어주고 앉아줍니다. 자, 이 서기의 이름은 범서기입니다. 이번엔 앞을 보고 해볼게요. 원래 손은 어깨에서 나가지만 춤에서 배우는 동작은 위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린 위에서 아래로 내려줄게요.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우리 계속 산틀맞게에서도
팔꿈치가 먼저 나갔죠. 똑같이 팔꿈치 먼저 내려주고 그 다음에 손을 뻗어줍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 태권무 하이라이트 부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스텝 먼저 알려드릴게요. 왼발부터 이동할 건데, 자, 스텝을 총 4번씩 2번 밟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간단하죠? 그럼 손 동작도 알아볼게요. 손을 이제 저희 한 손을 하트 만들어 볼게요. 이 동작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검지, 엄지용에서 하트 만 상태에서 오른손을 들었다가 앞쪽으로 이렇게 찍으시면서 왼발부터 하나, 앤, 둘, 앤, 세 번째, 네 번째 동작 때는 상체를 잠깐 숙여서 셋, 앤, 넷, 앤. 한번 연결 동작으로 이제 두 번 이어서 해볼게요.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앤, 하나, 둘, 셋, 넷, 앤. 이번에 왼발이 오른발 앞쪽으로 와주시면서 오른손을 위쪽으로 찌르시는 거예요. 하나. 할 때 오른발은 약간 갈까 말까 한정 스텝으로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둘. 한 번 더 가볼게요. 셋. 넷. 넷. 그 다음 왼발이 돌아왔을 때는 양손을 내 가슴 쪽에 놔주시면서 천천히 쓸어내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동작에서 왔다가 바로 왼발 가주시면서 원. 투. 쓰리, 포. 네. 그 다음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저희 막기 동작 기억하시죠? 자, 손을 만들어 주시고 원, 투. 손 바꿔서 쓰리, 포. 연결 한번 해볼게요. 셋, 넷, 하나, 둘, 셋. 바로 하나, 둘, 셋, 넷. 네. 이어서 다음 동작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오른발이 이제 오른발 쪽으로 몸을 이제 이동시켜 주면서 약간 신나게 몸을 흔들어 줄 건데 이제 손 동작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순서는 오른손 먼저 오른손 먼저 하나 둘 세 번. 네 번째 때 손을 한 번 더 펴주시면서 이제 자리를 체인지 할게요. 옮겨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저희 좀 전에 배웠던 동작 하늘 찌르는 거 하나 둘, 셋, 넷.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어서 하나, 둘, 셋, 막기. 하나, 둘, 셋, 넷. 이제 어깨춤. 하나, 둘, 셋, 점. 하나, 둘, 셋. 이어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 동작을 모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태권도 응용 동작들과 하이라이트 안무들을 함께 배워봤는데요. 저도 태권도는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춤이랑 같이 배우니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3강은 여기서 끝났지만 이어지는 4강에서 더 멋있게 태권체조를 하기 위해선 복습이 필수인 거 아시죠? 오늘 수업이 조금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수업을 한 번 더 듣고 오시길 권장드리고요. 열심히 복습해서 다음 강의 땐 진도를 더 나가보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